울진항에서 패들보드 투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잭에 끼워서 일단 기본 바람을 넣고 금방 들어가네. 바람 역시 여기가 울진항입니다. 바람이 좀 약해서 울진항 저 뒤편 쪽에 작은 돌섬을 투어를 하고 올 생각입니다. 론칭은 밑에서 해야 되겠고. 바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들어가네. 울진항에서 투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게. 오케이. 내가 112를 전화하면 되잖아. 알았어. 찍어줘 영상. 괜찮아. 다시 눌러. 다시 찍어. 확대해도 돼. 출발. 자, 울진항에서 패들보드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날씨 좋다. 시원하네요. 자, 울진항 뒤쪽으로 들어가서 울진항 뒤쪽에 있는 작은 바위섬을 한번 투어를 해볼까 합니다. 왔다. 파도가 그냥 크게 오는구나. 좋네. 아주 시원하고 물도 안 깊네 이쪽은. 기룩기룩. 자, 들어오면서 물속 영상도 좀 찍어봐야 되겠네요. 갈매기들이 길을 인도하네. 자, 항구를 나왔습니다. 우후. 아주 저 앞에 멋진
돌이 있는데 돌섬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왔다! 파도 크다! 이쪽이 지대가 좀 낮아서 그런지 아주 바다가 대단히 거치네. 수심도 그렇게 깊지가 않네요. 물속이 다 보이네. 바다가 좋구나. 갈매기 바위가 있는 데 건물도 있고 이쪽에는 동해신가? 동해 같은데
이쪽이 울진이니까 동해가 울진에서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동해가 맞겠네. 왔다. 파도 거칠다. 하마우지도 있고 파도가 아주 죽이네.
여기는 울진항 앞입니다. 울진항에서 나와가지고 큰 가오이 섬 있는 데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항구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고 조류는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조류가 있는데 조류가 그렇게 세진 않고 대신 너울이 아주 큼지막한 너울이 볼륨감 있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네요. 아주 너울 좋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쪽 마을 쪽에 답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속이 모래네. 가위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앞에가 오늘 곳이 망향정 어제 갔던 곳이고 왕비천에서 케이블카가 있는데 아직은 운행하고 있지 않네요. 아침 이른 아침이라서 그 뒤로는 풍차가 보이는데 풍력발전소가 보이는데 한 바퀴 돌려면 8초 정도 걸리는 바람입니다. 으쌰. 우와, 서핑 각이 나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에 다 왔습니다. 강매. 물속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 합니다. 미역도 많고 으아, 차차차.
구미역 잘 붙었네 아주. 파도가 쳐가지고 작은 부유물기가 많네요. 미역도 많이 붙어 있고. 꽃도 많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파도 많고 갈매기 있고. 울진항 앞에 바다 횟집 앞인데 물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속이 아주, 이쪽은 안쪽이라서 물이 막네요. 앞에 갈매기도 있고. 수초가 많고. 우츠. 미역을 몇 개 따서 아침에 데쳐 먹어야 되겠네. 미역 몇 개만. 돌고래집.
미역을 몇 개 따서 데쳐서 먹을까 합니다. 초장에 찍어서 먹으면 아주 좋겠네요. 투어를 마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도가 아주 거칠어. 엄청 거칠어, 파도가. 저쪽은 파도가 거칠고 또 군부대더라고. 다 그래서 그냥 왔어. 군부대 쪽 들어갔다 왔다.